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이제 3방식의 내용인데요. 자, 여기에 지금 앞에 이제 기초이론 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용어들, 감정평가의 분류, 아까 이게 현황평가와 요 치웠나요? 현황평가와 뭐 조건평가, 그리고 가격이론에서 가치와 가격 구별하는 거, 이런 거 했죠. 예, 그리고 가치 형성 요인, 가치 발생 요인 했죠. 형성 요인은 형이고 발생 요인은 동생이었죠. 그래서 형이 동생한테 영향을 미친다. 형 이름은 일찍에, 동생 이름은 효상유라 그랬죠. 유추해도 할수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기억하기에는 더 쉬워요. 예전에 저도 고등학교 공부할 때 이런 방법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런 것은 얕은 수다라고 생각하고 전공법으로 했는데 그게 정말 어리석은 방법이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이제 3방식을 공부하는데요. 원가 방식 하는 게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용어를 빨리 익혀야 돼요. 비교 방식, 그다음에 수익 방식. 이 용어 자체를 질문하기 때문에 낯선 용어들이 좀 빨리 익숙해지도록 자꾸 훈련을 하셔야 돼요. 물건을 평가할 때세 가지 방식으로 평가하는데 그게 이제 하나는 원가 방식이라고 하는 요거는 뭐 별로 이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갖고 있는 속뜻이 이제 어려워서 그렇죠. 원가라는 게 뭐겠어요? 원가.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원가. 그 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이론적인 배경은 아주 깊어요. 옛날에 고전학파라고 하는 경제학파가 있는데 그 고전학파는 노동가치설을 해가지고요. 물건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을 했는가 하면은 이 물건을 만드는데 한 시간이 걸려요. 이 물건을 만드는데. 근데 요 물건을 만드는 데는 두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은 이 물건, 책을 만드는데 한 시간, 책상을 만드는 데는 두 시간 하면은 책상의 가치는 책의 가치보다는 두 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그리고 단순하고. 그렇잖아요.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들면 많이 들수록 그건 물건의 가치가 높다라는 거죠. 자, 근데 요거는 뭘 생각 못 했는가 하면은 수요자 입장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공급자 입장에서의 가격이라고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10시간을 걸려서 만들었다 해도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 만든 거예요. 허심 쓴 거죠. 그러면은 가치를 그렇게 수요자들은 높게 안 쳐주거든요. 니 아무리 돈 많이 들였다 해도 이건 뭐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내가 얻는 편익도 별로 크지도 않는데 그걸 그렇게 비싼 돈 주고 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뭘 보면 알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 왜그 건물을 지을 때 고급 자재를 이용하고 이렇게 튼튼하게 짓고 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지역이 상권이 죽어요, 상권이. 상권이 죽으면 그 건물 지을 때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도 내가 이 건물 사가지고 앞으로 임대료 수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사는 사람 입장에서 니 아무리 돈 많이 들여서 지어도 그내 비싸게 안 산다는 거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로 얻는 편익이 그만큼 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편익이라는 게 그게 주변 환경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 또는 수익을 보고 평가하는 방식이 바로 이 수익 방식이에요. 이거는 수요자 입장에서요. 그렇지 않겠어요? 충분히 납득이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입장도 있고 이런 입장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식으로 평가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건물이야 당연히 임대료 수익을 내는 수익성 부동산이지만 그 저기 뭐 경찰서 같은 거라든가 특수목적 부동산은 이런 수익을 내는 부동산이 아니죠. 그런 수익을 내는 부동산이 아닌 경우에는 그 건물을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적당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수익성 부동산은 이런 수익 방식이 적당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공급자 측면의 가격, 이거는 수요자 측면의 가격인데
자, 이거 비교 방식이에요, 비교. 비교는 뭔가 하면은 이미 과거에 거래된 물건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하고 비슷한 다른 물건이 거래된 적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물건하고 비슷한 물건이 거래된 적이 있으면 그 물건하고 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을 테니까 약간의 수정은 해야 돼요. 저 물건이 있는 동네와 이 물건이 있는 동네는 약간 지역 차이가 있으니까 지역 차이에 따라 수정을 좀 해야 되고 또 이 건물의 면적과 저 건물의 면적은 좀 다르니까 좀 수정도 해야 되고 이런 수정 작업은 해야 되겠지만 대체로 비슷하다면은 가격도 비슷하게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비교 방식이 적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파트 같은 거예요. 아파트가 제일 쉬워요. 아파트는 평형대가 똑같은 게 많죠. 똑같은 게 많고 하니까 비교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아파트같이 거래가 많이 되는 것들은 이런 비교 방식을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비교 방식이라는 것은 이미 과거에 거래된 다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과거에 거래된 다른 게 있다 이 소리는 그 거래할 당시에 수요자도 있었고 공급자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수요할 때 그 거래할 때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은 그 시장 상황에서 그게 반영된 값으로 거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비교 방식은 그 당시에 수요와 공급이 모두 반영된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공급 측면 가격, 요거는 수요 측면 가격, 요거는 수요와 공급이 모두 반영된 측면의 가격. 요렇게 이제 구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자, 근데 얘네들을 이제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원가 방식은 이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가 드느냐에 따라 비용성의 원리에 따른다 그래요. 비용성의 원리. 그리고 요거는 수익성의 원리에 따른다 그래요. 자, 다음에 요거는 수요 공급이 모두 등장하는 곳이 어디예요? 시장이 시장. 그래서 시장성의 원리에 따른다 그래요. 수요 공급하면 뭐 생각하라 그랬어요? 시장. 시장하면 수요 공급. 이렇게. 자, 이 각각의 방식에서 가격 구하는 방법과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원가 방식의 가격 구하는 방법을 원가법 그래요. 그다음에 비교 방식의 가격 구하는 방법을 거래 사례 비교법 그래요. 자, 이런 말들을 빨리 익숙하게 해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 수익 방식으로 가격 구하는 방법을 수익 환원법 그래요. 수익 환원법. 자, 이런 단어가 이제 어렵죠. 환원. 환원이란 단어는 원 위치로 되돌려 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원 위치로. 자,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이 언제 발생하는 수익일까요? 과거에 발생한 수익일까요? 앞으로 발생할 수익일까요? 여기서는 앞으로 발생할 수익이. 지나간 건 소용없어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여기 수익 방식은 사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이 물건으로 내가 얼마만큼의 편익이나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지나간 거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지나간 거 소용없어요. 이 물건을 지을 때 얼마 들였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 물건으로 앞으로 얼마의 수익을 얻을 것인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이 물건을 얼마 줘야 될지를 지금 평가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목돈을 주면은 내가 매년 매년 얼마만큼씩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매년 매년 버는 돈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나는 목돈으로 한꺼번에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매년 매년 들어올 돈을 현재 가치로 되돌려 놔야 돼. 이렇게 이렇게 되돌려 놓는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환원시킨다. 그럼 환원. 그래서 이게 목돈으로 나가더라도 이렇게 푼돈으로 들어왔을 때 내 원금에 대한 수익이 충분히 되는지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위치로 되돌려 놓는 걸 뭐라고 한다? 환원시킨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그 지불해야 되는 목돈의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을 수익환원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난이도가 높아요, 얘는. 예, 난이도가 가장 높은 방법이 수익환원법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지금까지 난이도가 높은 그런 문제가 출제된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고 이렇게 뜻을 묻는 게 주로 출제됐어요. 이거 괄호 채워넣기도 나와요. 괄호 채워넣기. 무슨 원리냐, 무슨 원리냐, 무슨 원리냐. 됐나요? 다음에 이렇게도 물어요. 이게 원가법, 거래 사례 비교법, 수익하는 법은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 밑에 세 가지는 이제 임대료 구하는 방법인데, 원가 방식으로 임대료 구하는 방법을 적산법 그래요. 비교 방식으로 임대료 구하는 방법을 요거를 임대 사례 비교법 그래요. 임대 사례 비교법. 수익 방식으로 임대료 구하는 방법을 수익 분석법 그래요. 이렇게도 물은 적 있어요. 적산법, 임대 사례 비교법, 수익 환원법은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러면 틀리는 거라고요. 적산법, 임대 사례 비교법, 수익 환원법은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다. 이러면 틀린다고요. 그런 식으로 용어를 묻는다고, 용어. 그러니까 이 용어를 익히는 게 이제 우선이에요, 우선. 관건. 그래서 이것도 외워야 돼요. 가격 구하는 방법, 원가 방식의 가격 구하는 방법, 원가법. 비교 방식의 가격 구하는 방법, 거래 사례 비교법. 수익 방식의 가격 구하는 방법은 수익하는 법. 이 가격 구하는 방법이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되는 겁니다. 임대료 구하는 방법은 뭐 용어 정도 질문하거나 말고 하는 정도, 이것도 자주 묻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얘네들은 이론 정리를 더 들어가야 돼요. 이론 정리를 더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 이렇게 용어만 익히는 정도로 하더라도. 아시죠? 근데 용어들이 다 낯설죠, 지금. 이 적산도 낯설죠, 지금. 적산도 낯설죠. 이 적이 싸울 적자예요, 한자가. 싸울 적, 셈, 산자예요. 그러니까 덧셈 한다 이 뜻이에요, 덧셈. 덧셈 해서 계산한다. 왜 그럴까요? 원가 계산할 때. 그 원가를 계속 더해 나가는 거죠. 무슨 비용, 무슨 비용, 무슨 비용, 이렇게. 그래서 적산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이제 3방식의 이걸 6개 방법이라고 그래요. 6방법. 6방법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비교 방식에 감정 평가 규칙상 무슨 뭐 공시지가 기준법에서 하나 더 있긴 한데 그건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독특하게 하는 얘기고요. 원래 이제 미국이나 일본 이렇게 부동산학에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6개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독특하게 공시지가 기준법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하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곧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 이제 6개 방법 용어를 익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방법으로 구한 시산 가액 또는 시산 임료가 있어요. 이 용어를 이제 여기 표를 다 기억해야 돼요. 이번 순환에 이게 표를, 표 있는 용어를 다 기억하면은 다음에 할 때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원가법에 구한 시산가액을 적산가액이라 그래요. 적산법으로 구한 시산임료를 적산임료라 그래요. 자, 이것도 처음 듣는 단어죠. 시산이란 말은 시험삼아 계산해봤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액을 결정한 것은 아니에요.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직전 상태, 직전 상태의 금액을 뭐라고 한다? 시산가액이라고 해요. 지금 분위기는 거의 너는 알아서 해라. 그냥 나는 나대로 갈란다. 지금 거의 물과 기름의 수준이에요, 지금. 아니, 뭔 얘기를 하면 이게 반응이 오는 게 느낌이 와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오지 않고 있어, 지금. 지금 이제 지칠 대로, 지칠 대로 지쳤어요. 이거 겨우 수업을 이제 3시간 하고 이제 4시간째 하는데, 아무래도 뭔가 다른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마칠 때가 다 돼서 뭐 어떻게 옥상에 집합을 시킬 수도 없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면 이제 옥상에 집합시켜서 이렇게 정신 바짝 차리게 해서 다시 수업을 하겠다만은, 솔직히 그랬죠, 지금 방금. 다들. 이제 끌려가는 대로 그냥, 가는 대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남의 얘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거의 이 표정이나 이런 한 모습이 남의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 예.
적산이란 단어가 지금 몇 군데 나오죠? 원가라는 단어가 두 군데 나오죠? 지금 모두가 여섯 개 단어예요. 원가 방식, 비용성 원리, 원가법, 적산법, 적산가액, 적산. 여기도 여섯 개의 용어가 나오고 여기도 여섯 개, 뭐 열여덟 개 용어인데 원가 방식에서는 원가라는 단어가 두 군데 나와요. 원가 방식, 원가법. 나머지는 세 가지는 적산, 적산, 적산. 이거 이제 비용성의 원리만 있고요. 그러니까 원가 방식의 가격 구하는 방법까지만 원가법. 나머지는 적산법, 적산가액, 적산이요. 이렇게. 그 패턴을 좀 기억을 하셔라, 구조를. 자, 여기서는 비교 방식이고 시장성의 원리에 근간다 그랬죠. 요거는 다른데 나머지는 비교 또는 비준이라는 단어가 다 있어요. 비교, 비교 방식이니까. 거래 사례를 비교하거나 임대 사례를 비교하거나 이거는 비준 가액이라 그래요. 비준 가액. 비교 사례를 기준한 가액이다 이 뜻이에요. 비준, 비, 비교. 여기는 비준 임료. 비교 사례를 기준한 임료, 비준 임료. 여기는 수익자가 다 붙어 있어요. 수익 방식, 수익성 원리, 수익 환원법, 수익 분석법. 요거는 다 환원시키는 건데 요거는 앞으로 예상되는 1년치 수익을 분석만 해요. 해마다 발생하는 수익을 다 분석할, 다 환원시킬 필요가 없이 그냥 분석만 하면 돼요. 한 해 것만. 이렇게 해서 여기는 수익 가액이고요. 여기는 수익 임료. 이렇게. 됐나요? 됐죠? 수익가액, 수익. 수익자 다 붙어 있잖아요. 요거 용어를 다 외워야 된다고요. 이렇게 했을 때 다시 해볼까? 여기 무슨 방식? 원가 방식. 무슨 원리? 처음 출발부터 틀렸어요. 원가 방식. 비용성의 원리. 원가법. 원가, 원가 두 군데죠. 여기는 적산법, 적산가액, 적산인요. 원가가 두 군데 있다고요. 원가 방식, 원가법, 다음에 적산법, 적산가액, 적산임료. 이거는 무슨 방식? 비교 방식. 이거는 시장성 원리. 수요 공급이 다 반영되는 건 시장이에요. 시장성의 원리고 여기 비교, 비교 다 있다 그랬죠. 여기는 뭘 비교하는 거예요? 거래 사례 비교법. 여기는 임대 사례 비교법. 거래 사례냐, 임대 사례냐. 여기는 무슨 가액? 비준 가액. 여기는 비준 임료. 다음에 여기는 무슨 방식? 수익 방식. 무슨 원리? 수익성의 원리. 수익 환원법. 여기는 수익 분석법. 여기는 수익가액, 수익 임료. 이런 식으로 자꾸 연습을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 하고요, 안 하는 거 하고 달라요. 제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더 머리를 써야 되거든요. 이게 채워 넣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진짜 고맙다 그래야 돼.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머리를 조금이라도 쓰게 되면은 그러지 않나요? 치매 방지에 도움이 되는 게 뭐 머리 자꾸 쓰는 거잖아요. 머리를 쓰게 하는 거. 그럼 그 치매가 이게 저게 아니라면서요. 저 뭐 유전적인 요인도 있는데 반드시 유전적인 요인인 것은 아니라면서요. 치매가 유전적인 요인만 있는 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도 조심해야 되는구나. 저희는 양쪽에 이제 치매이신 분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저는 안심하고 있었죠. 근데 이게 유전적인 요인뿐만이 아닌 다른 요인도 있다고 하길래 그때부터는 아이고 나도 머리를 좀 써야 되는구나. 근데 제가 머리는 안 쓰고 여러분 머리 쓰게는 도와드리고 있어요. 지금 자꾸 써봐야 돼요. 써봐야 되고 지난주 숙제 가유순전호도 자꾸 써보고 자꾸 이렇게 머리를 쓰세요. 그렇게 머리를 쓰면은 훨씬 낫습니다. 이게 공부하는 게. 사실 사람들이 머리를 쓰는 거를 좀 싫어하는 편이긴 한데. 자, 아무튼 이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시산과의 시산은요, 이제 시험 삼아 계산한 가액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직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직전이에요. 이거는 어떤 거하고 비슷한가 하면은, 진품명품에서 그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전에 그 쑥득쑥득 한다 그랬잖아요. 그 전문위원들마다 나름대로 평가하는 금액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직 결정하기 직전에 나름대로 평가하는 금액들, 요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시산가액이라고, 시산가액. 근데 이제 결국 요 세 가지를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표시를 할 때는 몇 개로 해야 돼요? 하나로 표시, 하나로. 그거를 시산가액 조정이라고 그래요. 시산가액 조정은 어떻게 할까요? 이 말이에요. 요거 세 가지를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예를 들어 이게 이 적상가액이 8억, 비준가액이 9억, 수익가액이 10억, 이러면 어떻게? 세 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누어서 9억,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각각에 대해 가중치를 달래요. 각각에 대해.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거 있잖아요. 아파트 같이 거래가 활발한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여기에 가중치를 제일 높게 둬요. 아파트 같이 거래가 활발한 것들은. 그건 비교 방식을 제일 우선으로 친다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 이제 가중치를 달리 하는 거죠. 이걸 가중치라 그래요. 가중치. 가중치를 달리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평가액을 결정하는 거예요. 가중치를 달려서 물건의 성격에 따라. 아파트 같은 거는 여기가 가중치가 제일 높아요. 이런 수익성 부동산은 여기가 가중치가 제일 높고요. 경찰서나 이런 특수목적의 부동산은 여기가 가중치가 제일 높아야 되겠죠. 이런 거 별로 없을 거니까. 맞나요? 그렇게 해서 가중평균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그러니까 가중평균 개념이 계속 많이 등장해요. 혹시 자녀분이 중학교 1학년 있으신가요? 중학교 1학년? 내년이 1학년이요? 그러니까 지금 1학년이면 내년에 2학년이 되는 경우, 그 소금물 농도 하는 거예요. 소금물 농도. 그런 문제 있죠? 소금물 농도 문제. 예전에 본인이 중학생일 때? 어이구, 그걸 다 기억을 해요. 어려웠던 기억. 저도 이거 어려웠어요. 2% 소금물 100g 하고 5% 소금물 200g이 있을 때 어떤 게 더 짜요? 이게 더 짜겠죠? 여러분들 사람의 이 체액의 소금물 농도가 몇인지 아십니까? 소금 농도, 사람의 식염수 0.9%예요. 약 1%. 2%면 짠 거예요. 0.9%가 딱 사람의 이 소금 농도, 나트륨, 염화 나트륨 농도하고 비슷해요. 1% 정도가. 그러니까 물 100g에 소금 1g 넣으면 되는 거예요. 거의 딱 알맞은 정도예요. 근데 이게 더 짠 거예요. 그러면 두 개를 섞으면 몇 퍼센트 소금물 몇 g이 될까요? 이런 거를 연립방정식으로 했거든요. 연립방정식으로 XY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거보다는 짤 거 아니에요. 이거보다는 싱거울 거고. 근데 어떤 물이 더 많아요? 짠 물이 더 많잖아요. 싱거운 물, 조금 싱거운 물보다 이게 더 많잖아요. 그럼 요 한가운데가 몇이에요? 한가운데는 3.5%죠. 2하고 5하고 사이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죠. 7을 2로 나누면 3.5%. 3.5%보다 어떠할 것이다? 더 농도가 높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게 이쪽 무게가 더 많기 때문에, 무게가. 무게가 많은 쪽으로 한가운데에서 쏠려간다. 이게 무게가 무거운 쪽으로 더할가 무게 중이에요. 그럼 이게 100g과 200g 몇 대 몇이에요? 1대 2잖아요. 그 소리는 총 3등분을 하란 뜻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등분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2%, 3%, 4%, 5%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거운 쪽으로 두 칸을 가라니. 무거운 쪽으로 두 칸. 여기 몇 프로예요? 4%예요, 4%.
이거 섞으면 4% 소금물 300g이 된다.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가중평균이라고. 연립방정식 몰라도 풀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겠냐고요. 이걸 총 몇 등분? 3등분, 1대2니까 3등분에서 무거운 쪽으로 이쪽으로 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4% 소금물 몇 그램? 300g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소금의 양이 총 12g이라는 얘기겠죠. 맞나요? 300g 맞나요? 300g 4% 맞죠? 왜냐하면 여기 200g에 5%니까 소금이 10g 있을 거 아니에요. 200g에 5%가 소금이니까 100g에 2%가 소금이니까 여기 소금의 양 2g 있을 거 아니에요. 총 소금의 양은 12g 아니에요. 12g 여기 소금의 양 4, 30, 10g 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그 저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나 이 가중평균 개념 계속 나옵니다.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추가 이렇게 올려져 있으면 이게 무게가 똑같으면 한 가운데 무게 중심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개를 더 올리면은 이쪽으로 기울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기울면은 이거를 무게 중심을 잡으려면은 여기 한 가운데로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준으로 이걸 몇 등분을 해서 이것도 2대1이잖아요. 한 두 개 한 개. 총 몇 등분? 3등분을 해서 무거운 쪽으로 두 칸 여기 가면 된다고 여기. 그러면 균형을 잡는다고. 이게 가중 무게가 무거운 쪽으로 평균이 간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가중평균 개념을 알면 이게 여기서 떨어진 거리가 같죠 지금. 아래로 8억, 위로 아래로 1억, 위로 1억이잖아요. 한가운데가 0.5 중심을 잡고 있죠. 근데 뭐가 더 무거워요? 이게 더 무겁잖아요. 0.3, 이거 0.2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9억보다 높은 값 나올 거다, 낮은 값 나올 거다. 9억보다 높은 값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1, 2, 3, 4, 5에서 9억 이하는 예선 탈락이에요. 찍어도 9억보다 높은 거 찍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중평균 개념을 알면은 굉장히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해요. 실제로 이런 게 여러 번 출제됐어요. 이렇게 가중평균 개념만 알면은 예선 탈락하는 거 제기하고 어떤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 찍어요. 계산 안 하고도 둘 중에 하나 찍어요. 급할 때는. 그래서 시산가액을 조정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시산가액을 조정할 때는 산술평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산술평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세 개 더해서 3으로 나눈 거를 산술평균이라 그래요. 무슨 평균 해야 돼요? 가중평균에 가중평균. 가중치를 달리해서 이렇게. 가중치에서. 그러니까 그 물건의 성격에 따라 다른 거예요. 거래가 활발한 거는 비교 방식. 이런 수익 부동산은 수익성 부동산은 수익 방식의 가중치를 높게 하고 특수 목적 부동산은 원가 방식의 가중치를 달리해서 이렇게 시상가액을 조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됐나요? 자, 오늘은 이 3방식의 용어를 설명드렸어요. 용어를 꼭 기억을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1, 2월 달 수업할 때 굉장히 유리할 겁니다. 이 용어를 이미 알고 들어가는 거하고 지금 용어가 헷갈려 용어도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방식 쭉 다 지나가시고 맨 끝에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가 있어요.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 자, 이게 지금 3방식 말씀드린 거는 몇 페이지죠? 표 있죠, 표. 그 483쪽에 표를 말씀드렸고 그 밑에 시산가액 조정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485쪽에 이제 구체적으로 원가 방식부터 들어가죠. 이제 원가 방식, 다음에 494쪽에 비교 방식. 자, 이 셈 방식을 이제 이론적인 것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500쪽인가요? 501쪽이죠. 501쪽에 수익 방식 이렇게 해서 3방식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용어가 익숙하다는 전제 하에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거든요. 그거는 539쪽인가요? 539쪽에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가 있어요.
자, 이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는 이제 셋으로 나누어져서 토지 가격을 공시하고요. 토지 가격 공시. 주택 가격을 공시하고요. 그 다음에 비주거용 부동산. 비주거용 부동산입니다. 이렇게 셋으로 나누는데, 토지 가격 공시는 역사가 이제 가장 오래됐어요. 요거는 1990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어요. 1990년. 벌써 몇 년? 28년 됐죠. 주택 가격 공시는 이게 한 12년 정도? 11, 2년 정도 됐어요. 예, 요거는 2, 3년 됐어요. 이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예, 이렇게 얘는 이제 역사가 제일 짧아요. 이 토지 가격 공시 때문에 아까 표준지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전국에 약 4천만 필지의 토지가 있는데 그 중에 50만 필지를 샘플로 뽑아서 감정평가업자한테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뢰를 해요. 가격을 산정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표준지 공시 지가를 산정을 해서 2월 말까지 공시를 해요. 그리고 그 감정평가업자들이 그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그 토지가격 비준표라고 해서요. 자, 제가 아까 80개 중에 한 개 꼴로이라고 그랬죠. 80개 중에 한 개 꼴로 표준지가 선정이 되어 있어요. 다른 주변 토지를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런데 그 다른 주변의 토지는 누가 산정을 하는가 하면은 그 시군구, 관할 시군구에 이 자료를 보내주면은 그 시군구 소속 공무원들이 그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또 비준표가 있어요. 표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그 옆에 있는 토지가 표준지하고 같은 방향이냐 다른 방향이냐, 표준지에 비해서 모양이 부정형이냐 정형이냐 이런 식을 따져가지고 하는 표가 이제 비율이 있어요. 배율이, 배율표가 있어요. 그 표 보고 표준지 이웃에 있는 다른 토지는 시군구 소속 공무원들이 해요. 이제 관할은 시군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누가 관할인가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물론 이제 감정평가업자한테 의뢰를 하기는 하는데 관할이 국장이 해서 요 자료를 비준표하고 토지가격 비준표하고 요걸 시군구장한테 보내주면 시군구장은 나머지 개별 공시지가를 시군구장이야. 시군구장 소속 공무원단을 지켜서. 자, 요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가격 공시는 주택은 여러분들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나누어요. 근데 단독주택은 천차만별이에요. 1층짜리 단독도 있고 2층짜리 단독도 있고 3층짜리도 있고 목조도 있고 석조도 있고 뭐 슬라브도 있고. 그러니까 얘는 다시 표준주택하고 개별주택으로 나누어요. 그 산정하는 패턴은 위에하고 똑같아요. 이건 누가 하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건 누가 하고요? 시군구장이 하는 거예요. 표준과 개별 이렇게 나누는 게 구조가 똑같죠? 표준과 개별. 맞나요? 근데 공동주택이 뭐죠? 공동주택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아파트 있죠? 아파트 말고 또 뭐가 있나요? 빌라도 있고, 그게 다세대예요. 빌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보통 다세대예요. 예, 아파트, 다세대, 연립도 있죠, 연립. 자, 이런 것들은 설계 도면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모? 반듯한데 설계 도면이 들어가 있죠? 네모 반듯하게 설계 도면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표준화가 이미 됐다고 봐요. 공동주택은 이미 표준화가 됐다고 본다고요? 그럼 이건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표준화가 된 거는? 표준화가 된 건 다 국장이 하는 거요. 시군구장이 하는 거는 뒤치다꺼리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누가 한다고요? 국장이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이런 거요. 이런 집합 부동산 이런 것도 있고 또 공장 많죠? 뭐 점포 뭐 상가 이런 상업용 부동산도 뭐 그냥 건물 하나 딸랑 있는 그런 점포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얘는 천차만별이니까 요건 다시 또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하고 일반 부동산 이런 부동산처럼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 나눠요. 이 집합 부동산은 공동주택과 유사한 거예요. 네모 반듯한 데 설계 들어가는 거. 그래서 구분 소유되는 거, 구분 소유. 구분 소유되는 건 이쪽으로요. 이거는 다시 어떻게 나눠요?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하고 비주거용 뭐로 나누어요? 개별로 나누죠. 그래서 얘는 또 누가 하고? 이거는 국장이 하고 패턴이 똑같아요. 위하고 이건 누가 하고? 시군구장이 하고요. 이 비주거용 집합은 또 누가 하고? 국장이 하는 거죠. 표준화가 된 건 다 누가 한다? 표준화가 된 건 국장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결국은 몇 가지예요? 모두 여덟 가지죠. 비주거용 집합, 비주거용 개별 표준, 개별 공동주택 개별 표준, 개별 표준. 위에는 개별 표준 두 개밖에 없고 여기는 표준 개별 공동 표준 개별 집합 이렇게 모두 여덟 가지죠. 둘, 셋, 셋. 표준 개별, 표준 개별 공동 표준 개별 집합. 여덟 가지, 여덟 가지. 여덟 가지 중에 개별이라고 돼 있는 건 몇 가지? 세 가지죠, 세 가지. 셋으로는 그 개별로 돼 있는 것만 누가 하고? 시군과장이 하고 나머지 다섯 가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국장이 하는 거예요. 일단 누가 하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물었어요. 여기에 공동주택을 표준과 개별로 구분해야 하네요. 공동주택을 표준과 개별로 구분 안 하죠? 이걸 공동주택을 표준과 개별로 구분하여 이렇게 하면 틀린 질문이에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예, 집합도 마찬가지 표준 개별 구분 안 해요. 표준 개별 구분하는 것은 단독주택의 경우와 이쪽에 비주거용 일반의 경우는 표준 개별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주체를 물어요. 나누는지를 안 나누는지를 묻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어디다 써먹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 짓 하겠어요? 이 짓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부에서 결국은 세금 때문에 세금 매기는데 합리적으로 매기려고.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이제 효력을 공부해요. 어디다 써먹느냐. 근데 그 세금 매기는 거는 샘플로 뽑아놓은 것만 이걸 가지고 세금 매기면은 샘플로 뽑히지 않는 거는 세금 못 매기잖아요. 샘플로 뽑힌 표준에 대해서는 세금 매기는 게 아니, 저걸 기준으로 세금 매기겠다는 얘기는 안 뽑힌 거는 세금 어떻게 매길 건데. 그죠? 그러니까 세금 매길 때는 표준이 없는 거 가지고 매겨야 돼요. 표준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러니까 개별 또는 개별 세 개 있잖아요. 또는 집합, 그 다음에 공동. 표준이라는 단어 외에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조사를 하거든요. 표준은 샘플만 조사를 하는 거고 표준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은 전부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금을 매길 때는 표준이 들어가 있지 않은 단어가 나와야 돼요. 이제 표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과세 등의 기준이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과세 등의 기준이 된다 이러면 틀린다고요. 표준주택가격은 과세 등의 기준이 된다 이러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표준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세금이란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효력을 묻는 거예요. 효력. 어디다 써먹느냐. 그럼 다른 데 써먹어요. 표준이라고 돼 있는 거는 세금 매기는 데 써먹는 게 아니고 그 밑에 개별 산정할 때 써먹어요. 개별. 개별 산정의 기준. 뭐든 효력을 나중에 공부하게 될 거예요. 요 정도 이제 요 정도만 하면 반쪽을 거의 반쪽을 한 거예요. 주체가 누군지만 알아도 나중에 이제 효력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이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감정평가 여기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여기 용어들 이런 용어들이 좀 익숙해지도록 반복을 좀 해두시고요. 처음에는 일단은 동영상을 좀 듣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문장을 계속 읽어야 돼요. 결국은 시험을 칠 때는 문장으로 시험을 치죠. 제가 아무리 구어체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더라도 시험에는 구어체로 나오는 게 아니죠. 시험에는 문장으로 표시된 것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처럼 임대료 규제에서 웃돈 얹어주고 이런데 웃돈이라고 시험 안 나오고
음성적 지불이라고 시험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표현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익혀야 되는데 그게 다 교재의 문장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리츠를 말씀을 드리면서 리츠는 구조조정하는 회사에 이 현금을 쉽게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 회사 구조조정하는 회사의 부동산을 사주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 회사가 만들어졌다 이 배경을 했는데 아까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게 아니죠.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구어체로 풀어서 설명하는 것과 문장으로 되어 있을 때 이걸 매치를 시켜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은 질문을 하시고요. 근데 지난번에 전화번호 알려드렸나요? 전화번호 안 알려드렸나요? 혹시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문자를 보내십시오. 제가 전화번호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시간을 절약하시라고. 시간을 절약하시라고. 그러니까 공부하시다가 혹시라도 모르는 게 있으면 그걸 문자를 보내서 바로바로 확인을 하시는 게 나아요. 한 5분 정도 생각하다가 더 이상 모르겠으면 그거는 시간 낭비예요. 더 이상 생각하지 마시고 체크해놓고 질문을 하시거나 문자를 보내시거나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게 여러분의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데에 고민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시간 낭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전화번호를 알려드리는 것은 그렇게 이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다른 과목 선생님들은 알려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법 과목 선생님들은 이게 학습과 관련 없는 내용으로 질문해요. 우리 집에 송사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 학습과 관련 없이 그죠? 굉장히 많이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는 관계가 없어요. 저는 그런 거 가지고 질문하지 할 리가 없으니까 저는 시험 칠 때까지만 필요하죠. 시험 칠 때까지만 필요하고 그 이후로는 필요 없습니다. 간혹 전화 오기는 해요. 민법 교수님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1월 달부터는 이제 다시 처음서부터 좀 더 자세하게 수업을 들어갈 겁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